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이제 제대로 겨울이 된 느낌인데 오늘은 겨울 아우터의 정석 롱코트를 한번 리뷰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쿠팡에서 롱코트를 구매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롱코트 언박싱하면서 쿠팡 패션 로켓 배송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요. 이 영상은 쿠팡 패션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엄청나게 쇼핑 매니아거든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쇼핑도 진짜 좋아하고 오프라인 쇼핑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정말 확실하잖아요. 온라인 쇼핑은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신 입어볼 수는 없고, 오프라인 쇼핑은 이제 입어볼 수는 있는 대신 상대적으로 좀 비싸고 그냥 환불이 어렵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친 쿠팡 패션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편리하고 빠르게 배송받아서 입어보고 환불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손에 꼽히는 장점은 일단 로켓 배송. 우리나라는 또 빨리빨리의 민족이기 때문에 택배가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중요한 약속이 급하게 생겼는데 거기 입고 갈 곳이 없다, 이럴 때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주 빠르게는 주문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 이제 와우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일정 구매 금액이 넘지 않아도 무료 배송, 무료 반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핑하다 보면 은근 배송비랑 반품 택배비가 꽤 크게 느껴지거든요. 막 배송비 맞추려고 억지로 한 곳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품 택배비가 아까워가지고 마음에 안 들지만 반품 포기하고 그냥 입는다든지.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요즘 OTT 플랫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와우 회원에 가입하시면 쿠팡에서 운영하는 OTT 플랫폼 쿠팡 플레이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쿠팡 플레이에 거기다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등 많은 혜택이 있어서 진짜 가성비 좋은 멤버십 시스템이다, 요런 느낌이 들어요. 30일 이내에는 사유 불문, 무조건 반품 가능한 점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장점이고요. 하여튼 요렇게 해서 쿠팡 패션 한번 소개해봤고요. 저도 이제 쿠팡 패션으로 구매해서 로켓 배송으로 아주 빠르게 받은 롱코트 3가지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 순으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트를 볼 때 전체 기장, 그리고 소매 기장, 그 다음에 어깨 너비, 요 정도 길이를 좀 중점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서 또 사이즈 고르시기 편하시니까. 자, 첫 번째 코트 짜잔. 요거는 린다샵 아크마 3 싱글 울 롱코트입니다. 베이지 색상이고 요거는 프리 사이즈였어요. 가격은 11만 9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사이즈 한번 얘기해보자면, 전체 기장이 103cm, 소매 기장 59cm, 어깨 너비 40cm 이렇게 됩니다. 짠! 요런 느낌이고요. 제가 이따 입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버튼, 3버튼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이렇게 누빔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재질 만져봤을 때는 되게 그래도 진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절개 느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훨씬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색깔이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뭔가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입어봤는데 요거 사실 제일 저렴한 코트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특히나 색깔이 너무 이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너비가 좀 타이트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뭔가 딱 입었을 때 여성스러운 라인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단추 달고 잠가볼게요. 너무 이쁘다. 완전 심플하고 뭔가 좀 정갈한, 차분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겠어요. 이런 거는 또 특히나 목도리랑 또 같이 매치를 해주면은 굉장히 예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짜라라.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이렇게. 짜잔. 머리 좀 잘리나? 그리고 소매가 59cm인데, 근데 사실 제가 좀 남들보다 팔이 좀 긴 편이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무난한 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워머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워머 같은 거 같이 매치해주면 또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짜잔. 두 번째, 요거는 남성용 코트인데요. 뭔가 남자 코트가 오히려 오버핏으로 더 이쁘지 않을까 요런 생각에 한번 구매해봤어요. 요거는 로우넷 남성 겨울 심플 원버튼 오버핏 더블 코트입니다. M 사이즈고 블랙이었어요. 가격은 129,000원이었고 전체 기장이 115cm, 지금 오늘 구매했던 코트 중에 제일 길고요. 그다음 소매 기장 61cm, 어깨 너비 50cm.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와, 엄청 묵직하다. 이게 길어가지고 그런가. 짜잔, 요런 느낌입니다. 버튼은 한 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원 버튼이고, 여기 안쪽에 이제 같이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완전 뭔가 튼튼하고, 여기 안쪽에 또 안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예쁜데요, 진짜? 뭔가 진짜 심플하고 좀 클래식하게 입고 싶을 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이즈만 진짜 잘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진짜 뭔가 정장같이 고급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기장이 생각보다 너무 길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이게 113cm인데 이렇게 요 정도입니다. 거의 이제 정강이 좀 아래까지 오는데, 사실 저는 좀 약간 굽이 있는 그런 뭔가 부츠라든지 워커를 많이 신기 때문에 요 정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진짜? 이거는 그리고 남성분들이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고, 여성분들 좀 박시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핏이에요. 일단은 소매가 길어가지고 저같이 팔 긴 사람도 진짜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어깨가 50cm여가지고 그게 굉장히 너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깨에 막 약간 이렇게 뽕이 들어가고 그렇게 좀 값진 그런 형태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처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여성분들도 굉장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엄청 고급진데 이거? 짱! 자, 세 번째 코트. 요거는 올리비아 하슬러 핸드메이드 테일러드 체크 코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100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가격은 235,500원이고 전체 기장이 91.5cm, 그다음 소매 기장 59.5cm, 어깨 너비 40.4cm.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 요거는 지금 핸드메이드 코트라가지고 뭔가 진짜 원단이 되게 얇긴 얇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요게 완전히 겨울 코트가 아니고 약간 봄, 가을 약간 요런 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살짝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근데 이제 겨울에 그래도 속에다가 이제 받쳐 입고서 입으면은 그렇게 막 추울 것 같진 않은 그런 코트입니다. 근데 일단은 색깔이나 요 패턴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또 입기 괜찮은 코트일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단추가 뭔가 이렇게 앤틱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늬가 잘 안 보이네. 하여튼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완전 쇼핑 성공한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여튼 와 이게 너무 귀여운데요? 이건 또 지금 오늘 입은 룩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체크 패턴이 진짜 고급져 보이고 너무 예쁜데요? 근데 이제 다만 요거는 이제 핸드메이드 코트여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추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해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핸드메이드 코트 특유의 요 라벨이 붙어있고, 잠궜을 때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것도 핏이 좀 정갈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또 맨 처음 코트랑은 조금 다른 게 얘가 이제 길이가 제일 짧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뭔가 좀 귀여운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짜잔. 하여튼 오늘 코트 중에 제일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코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코트 모두 만나봤는데요. 저 오늘 진짜 완전 쇼핑 대성공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점은 뭔가 비슷한 느낌 전혀 없이 세 가지가 다 각기 다르게 다른 특징으로다가 너무 예쁘게 다가와가지고 정말 만족스럽다.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특히나 로켓 배송으로 또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서 더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쿠팡 패션으로 아직 많이 남은 겨울 한번 준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겨울 코트 하울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